네, 교사로부터 폭행을 강요받은 학대 사건이 벌어졌던 특수학교를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 학교 측이 피해 장애 학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면 유급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그저 법적 의무사항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학대 사건 대처기 측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행태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교사가 발달장애 학생에게 연신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뺨을 때리라고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던 전북의 한 특수학교. 3분가량 강요된 폭력이 이어지는 과정을 촬영한 교사는 상담을 이유로 영상 일부를 학부모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말이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싫어요. 지금 공황장애 진단 나오셔가지고요. 저녁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런데 최근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 측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내용의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출석 독려장이라고 적힌 문서에는 피해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넘게 결석하고 있다며 출석 일수가 부족하면 유급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대 사건 대책위 측은 인권 감수성 없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양심적 태도이다. 학교 측은 초중등 교육법을 근거로 들며 정당한 결석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석 인정에 학교장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과 자체 규정이 존재한다는 지적에도 학교 측은 애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정당한 사유라고 그 문구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양식을 우리가 바꿔서 보낼 수도 없는 일이고. 피해 부모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학교 복귀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를 마친 도교육청은 휴직 중인 가해 교사에게는 인사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전혀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교육당국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며 피해 학생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